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오늘 다시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넘어설 거란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6일부터 닷새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한 뒤 이번 주 들어 이틀 동안은 1,000명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방역당국과 지자체에 따르면 어제 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국에서 새로 발생한 확진자가 984명으로 집계됐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이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자정까지 추가로 늘어난 숫자를 감안하면 최소 1,000명대, 많으면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다 기록인 지난 20일에 1,097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도 다음 주에는 하루 최대 1,2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스타 역사 강사죠. 설민석 씨가 최근 불거진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는 기사에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최근 설 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집트 역사 강의를 한 것과 관련해 고고학 전문가인 광민수 한국이집트학 연구소장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죠.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게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언급하기 어려울 지경이고 지도도 다 틀렸다며 비판한 건데요. 이에 제작진이 방대한 고대사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어제 진행자인 설 씨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이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생긴 부분이라며 직접 사과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재판에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어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운전자 A씨는 동승자 B씨가 운전을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B씨가 편의점 앞까지 가자고 해 운전을 하게 됐다며 편의점 앞에서 잠시 멈췄더니 더 가라는 식으로 앞을 향해 손짓했다고 말했습니다. B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음주 방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운전을 교사하진 않았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어제 재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 두 명도 나와 증인신문을 지켜봤는데요. 합의할 여지가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B씨의 주장을 들으니 잘못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진정한 사죄가 전제되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12월 23일 수요일 오늘 일정을 살펴보는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에서는 동창회, 송년회, 직장 회식 등 5인 이상의 모든 사적인 모임이 금지됩니다. 다만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적용해 50인 이하로 모일 수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집합 금지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물리고 감염이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오늘 수험생들에게 배부됩니다. 재학생의 경우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일부 학교는 운동장에서 성적표를 나눠주거나 선생님이 성적표를 출력한 뒤 스캔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학생 이외의 수험생들은 온라인 발급 사이트를 접속해서 성적 통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뒤 사모펀드 운영사와의 허위 컨설팅 계약 의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400만 원가량을 구형했습니다. 정 교수는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언론에 대서특필돼 파렴치한으로 전락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왔죠. 지금까지 오늘의 일정 살펴봤습니다.